네, 안녕하세요. 전 제국의 아이들 멤버 하민이자 지금은 유튜버 민우하로 활동하고 있는 하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멤버들이 계속 그 저희 단체 카톡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예 뭐 잠깐 하다 말겠지 하고 저는 이제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점점 제 주위에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지인들이 야, 너네들 요즘 장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실시간 검색어도 이제 막 1등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캡처를 해서 이제 보내주는데 왜 갑자기 뜨지? 아, 요즘 뭐 광희 형이나 뭐 시환이 형이나 형식이나 동준이가 오는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민망하기도 했고, 직접 활동을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좀 약간 뭔가 부끄럽다고 그래. 집중은 봤지만 뭔가 이렇게 놀림감인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뷰도 많이 나오고, 관심 너무 많이 가져주니까, 처음에 이제 멤버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같이, 뭔가 싶어서 이제 찾아보고, 저희도 댓글도 이제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이런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라젤토브라는 이제 곡을 받기 전에도, 이름 때문에도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네. 지금은 이제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 괜찮은데, 그때 저희랑 같이 활동했던 그룹들이 CNBLUE, 비스트 등등 이렇게 뭐 2PM 뭐 이렇게 많았었는데 뭔가 제국의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촌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첫 곡을 받았는데 와젤토브라는 곡을 딱 받았을 때그 충격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우리를 놀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글들을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그것보다는 좀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때 원몰 타임으로 이제 주얼리 선배님이 굉장히 이제 1등을 항상 이제 다 휩쓸고 다닐 때 그리고 이제 VOS 형들이 거의 막 1등 다 하고 다닐 때여서 저희도 참으면 언젠간 선배님들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했었죠. 대표님이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이렇게 반항을 하고 싶었지만 잘릴까봐 말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때는 아무도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그냥 저희끼리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연습실에서 그냥 한숨만 매일 쉬면서 근데 이미 그렇게 알려져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시환이 형도 열심히 마젤토브를 했죠. 저희가 한참 이제 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그때 오셔서 저희 보고 이렇게 이게 연습실에서 이렇게 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막 여기 이렇게 놓고 너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저희도 막 웃음 참으면서 이렇게 누웠는데 딱 보니까 V자로 이렇게 누웠거든요. 너희는 이제부터 V다, V다. 분명히 V로 네, 데뷔를 할 뻔했죠. 피기는 왜 그렇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거는 이제 레전드.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국의 아이들이 되었죠. 네. 마젤토브랑 후유증 비교하면요? 당연히 마젤토브죠. 저희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마젤토브예요. 그냥 마젤토브 늦긴 한데 그 뒤에 냈던 것도 대박이었거든요. 이별 드립이라고 굉장합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울었다기보다는 이제 이거 진짜 해야 되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연습생 생활을 제가 이제 중2 때부터 이제 몇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그게 뭔가 이제 그때 당시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뭔가 동방신기 선배님 같은 약간 이런 이제 환상이 있었는데 진짜 뮤비 딱 찍는 그날이 이제 정말로 현타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냥 프라이데이 세르데 썬데이를 외치고 있고 예, 여러 나라의 여자들을 외치고 있다 보니까 진짜 하는구나 이렇게 데뷔를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현타 아니요. 한 번도? 네. 없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같이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때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아,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예, 괜히 혹시나 상처받을 수도 있으시니까. 원래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저희는 모든 걸 알고 있고, 저희의 생각들이 다 있었지만, 워낙 연습생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고, 여기서 이렇게 잘못 보이면, 진짜 말 그대로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약간 데뷔만 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욕 때문에 말을 못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케빈 형 지금 호주에서 네 있고 유튜버 또 같이 네, 먹방으로 네,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저희는 너무 느꼈죠. 용감한 형제 이제 작곡가님께서 이제 동준이의 그 까랑까랑한 약간 그런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받았을 때도 딱 동준이랑의 가장 적합한 노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있어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뛰기 싫은데 리더님께서 저희 제구애들을 워낙 사랑하시는 분이라 저는 약간 요즘에 약간 노이로즈가 약간 걸릴 것 같아요. 약간 안 듣고 싶은데 민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영상을 틀 수가 있는데 유튜브로 이제 영상까지 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지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저희 멤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